안녕하세요. 모란베플입니다. 오늘은 미기돌의 러브 26 사이즈 또 다른 아이 쿠키 타입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백 타입의 쿠키 타입을 데려왔어요. 쿠키 타입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확실한 오픈마우스인데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자세히 보시면 메이크업으로 오픈마우스가 표현된 게 아니라 입 자체가 살짝 벌어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일까요? 오픈마우스 입 안쪽으로 이빨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살짝 입을 벌리고 있는 입이 너무 귀엽습니다. 속눈썹도 갈색으로 긴 속눈썹이 붙어 있고요. 굉장히 단아한 얼굴처럼 보여서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한복을 입혀보려고 해요. 토끼 무늬의 귀여운 소미불입니다. 쿠키 타입에게 입혀볼 의상은 최근에 모란베플에서 나온 로맨틱 철릭. 요거는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보리색 컬러입니다. 그리고 가발은 한나수의 소바주를 준비했는데요. 앞머리가 없는 타입의 자잘한 웨이브 머리예요. 색상은 밝은 갈색입니다. 로맨틱 철릭은 레이스가 들어간 철릭으로 약간 로맨틱한 느낌을 낸다고 해서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머리띠랑 양말 그리고 안쪽에 속치마까지 모두 풀세트 구성이에요. 양말, 머리띠, 속에 입은 철릭 원피스랑 겉에는 망사로 만들어진 허리치마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 묶어서 포장을 해놨어요. 미기돌 쿠키 타입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혀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양말부터 신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펼쳐지는 형태의 솜이불이 있으면 옷 갈아입히거나 뭐 보관할 때, 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철릭은 뒤에서 앞으로 걸치는 옷이기 때문에 속치마를 먼저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복 저고리를 입히실 때는 손을 뒤로 나란히 해주고 소매를 껴주세요. 아직 가발 쓰기 전인데도 벌써 단아해. 그리고 팔을 쫙 편 상태에서 차렷을 하면 여기 주름이 생기잖아요. 요 주름이 생길 때 차렷을 한 다음 옷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꺾어주면은 이쪽에 삼각주름이라고 하는 주름이 생기는데요. 살짝 차렷하고 소매를 살짝 앞으로 살짝 돌려주면 여기 이렇게 주름이 예쁘게 잡힙니다. 근데 벌써 차렷하면 안 되는구나. 허리치마 입어야지. 리본 예쁘게 묶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한복 고름을 매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고름 매는 방법을 살짝 변형해서 리본 묶는 데 쓰고 있어요. 리본을 묶을 끈을 양쪽으로 든 다음 부착시킬 때 왼쪽에 있는 끈을 위로 놓고 오른쪽에 있던 끈을 감아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위로 가게끔 통과를 시켜줘요. 묶어준 다음에 아래에 나온 끈을 살짝 오른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고름을 만들어줘요. 한복 저고리에 매는 고름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뒀던 끈을 방금 만들었던 고름 중간을 감싸서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이걸 빼게 되면은 한쪽만 고름이 생긴 저고리에 고름 매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살짝만 통과해서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제가 평상시에 리본 묶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묶으면 꼭 종이를 접은 것처럼 판판한 예쁜 리본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을 만들기도 쉽고요. 자, 허리치마 입혀줬고 차렷하고 앉힐 때는 가슴 절개선을 살짝 앞으로 중심 잘 잡았어요. 자, 이제 앞머리가 없는 가발을 씌워보겠습니다. 인형이 앞머리가 있으면 정말 귀엽지만 눈썹이 보이게끔 스타일링을 해주면 좀 더 얼굴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없는 가발을 씌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머리카락 길이가 엄청 기네요. 이 가발은 특이하게 안쪽은 좀 더 진한 갈색이 있고 겉에는 밝은 갈색이랑 핑크색이 섞여 있는 갈색입니다. 저는 이 겉에만 색깔이 섞인 줄 알았는데 속에까지 이렇게 진한 갈색이 그라데이션 되게 보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풍성해요. 과연 앞머리 없는 가발을 씌우면 어떤 모습일지. 미기돌 아이들은 머리가 작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발을 씌울 때 많이 늘리지 않고 이렇게 씌워준 다음 귀 양쪽 턱 아래쪽을 잡고 끼우듯이 이렇게 감싸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쉽게 가발이 씌워져요. 굉장히 쉽게 가발을 썼어요. 그리고 뒤통수 아래쪽을 살짝 더 당겨보고 확실히 씌워줄게요. 어떡해. 난 너무 잘 고르는 거 아님? 앞머리 없는 가발도 정말 예쁘네요. 저는 소바주 앞머리 있는 것만 씌워봤었는데
지금 디폴트로 끼워져 있는 갈색 안구랑도 잘 어울리고 의상이랑도 잘 어울리는 걸로 제가 잘 고른 것 같네요. 짠! 전체 모습 보시죠. 아 맞다, 머리띠가 있었지? 자, 앉혀서 머리띠를 씌워볼게요. 귀 뒤에다 걸쳐주고 앞에 머리가 좀 더 나오게끔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리고 머리띠를 살짝 더 가리도록 머리카락을 덮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예뻐집니다. 우와, 이 가발도 색깔 정말 특이하다. 오, 몇 가지 색이 섞인 거지? 미기돌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눈이 큰 아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채가 크게 나온 안구들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작은 편이라서 가발 씌우기도 굉장히 수월하네요. 만약에 가발을 자주 씌우면서 너무 넉넉해지면 고정이 잘 안 되고 훌렁훌렁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헤드캡을 머리에 씌워주고 가발을 씌워주면 가발도 잘 안 벗겨지고 늘어난 가발 안쪽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서 좀 더 사이즈를 딱 맞게 씌우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미기돌의 쿠키 타입에게 로맨틱 천리 입혀줬습니다. 사실 지금 봄이 지나긴 했지만 너무나 봄 느낌이 물씬 나는 원피스라서 지금이 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머리에 꽃자수가 붙어 있고요. 허리에 놀이개처럼 꽃자수랑 테슬을 같이 달아줬습니다. 이대로 추석까지? 오늘 이렇게 미기돌의 쿠키 타입에게 한복을 입혀주었는데요. 여러분, 돌리하우스 인형 카페에 오셔서 예쁜 쿠키의 모습 많이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람뷰필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